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7월 16일 일요일 이제 아침 시작하면서 카메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이들 지금 약간 흐린 날씨 속에서 아침 식사 지금 거의 끝나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아이들 모습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있네요. 니켓이 요즘 아주 밥 잘 먹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습관이 생긴 게 저 박미선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 밥그릇, 이게 농낮이 조절하는 나무 있잖아요. 저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저기서 해놓고 나서 밑에 약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사료 몇 개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서, 이상한 게 없군. 안심이 되면 그때 밥을 저렇게 잘 먹기 시작하고요. 우리 혜리 씨도 밥 잘 먹었고, 두산이도 잘 먹었고, 세라 다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코는 혹시 뭐 좀 남은 거 없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네요. 우리 집에서 밥 제일 늦게 먹는 사랑이하고 니케 끝까지 그래도 뭐 요즘은 밥 냉기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얼굴 좀 보여주면서 밥 먹어. 우리 혜리씨는 밥도 다 먹었겠다. 또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혜리 이름 알아서 꼬리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아빠 쳐다보고 있고, 우리 코코씨는 또 밥 먹었으니까 끙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밥 다 잘 먹고 하루 시작해서 기분 좋네요. 이번 장마에 사실 여기는 그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진 않았었거든요. 뭐 잠깐 내렸다가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는 정도였는데, 뭐 폭우 개념은 없었는데, 와 뉴스 보니까 이번에 중부에서 남부 지방 쪽으로는 좀 피해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큰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오늘도 중간중간 비가 좀 내리다가 그쳤다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듯해요. 아이들 컨디션 조절 잘 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이도 밥 다 먹었으니까 나와서 같이 비 오기 전에 시간을 보내게 할게요. 사랑이, 세라 이뻐갖고 지금 딱 카메라 앵글 잡은 건데 꼭 그렇게 세라 얼굴 가려야 되나?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 When it hurt you can't, 'cause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 Oh, love is where
be here at my shoulder. Be here in my side. Be here when the cold night falls and in the morning light. Be here in the autumn when all the colors call. Be the burning memory of all the summers gone. Be here every morning. Be the calm I feel. Be the beauty I behold. All the days I'm here. Be here to remind me of all the goodness I've known. Be the heart that holds on tight. Don't let me let it go. And I hope you never doubt it, that I am here to stay, to give you all my love for all my days. Be here by the fire. Be here in my arms. 자, 일요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 오늘 무탈하게 잘 보냈고요. 이제 여기는 갑자기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최초 공개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끝나는 부분에서 채 인사도 드리기 전에 갑자기 이 방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유튜브 최초 공개는 방송 시간이 끝나면 바로 꺼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인사를 다 못 드리고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알람 받기라는 거를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제가 방송을 항상 10시에 맞춰서 할 거니까요. 그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세팅하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